안녕하세요, 콩섭입니다. 네, 이제 손님은 잠깐 어디 간다고 이제 잠깐 나가셨고, 짜자잔, RTX 2080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부분 관련하게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손님이 잠깐 집에 갔다 오신다고 가셨고요. 일단은 간략하게 소개, 아 이거를 내가 자랑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AMD 라이젠 2700X 피나클 릿지, 네, 요거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램은 16기가, DDR4 16기가 두 개, 총 32기가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X470 아로스 울트라 게이밍 요거, 그리고 SSD 860 에보 500기가 요거 들어갈 거고, 요거는 주로 이제 윈도우, 그리고 이건 시게이트 거 바라쿠다 SSD 1테라짜리 보존 기간 5년이에요. 이건 이제 보조로 사용할 거예요. 요거.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RTX 2080. 저도 처음 만져봐요. 처음 만져봐. 2080. 네. 처음 만져봅니다. 아유, 내가 쓰고 싶다 이거. 아무튼 요거. 그리고 트리니티 LED, 네, 요거 들어갈 거고, 파워는 700W FSP. 네, 이거는 제가 손님께서 이제 아이고 준가 뭐 이상한 거 있어. 아무튼 그거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걸로 무조건 우겼어요. FSP 700W로 750인가 800인가 이거 좀 좋은 거 있는데 그거는 10만 원이 넘어가 가지고 안될거 같고, 그리고 하드 2테라 시게이트 거 2테라에다가 요거는 처음 보실 거야 아마. J5라고 그래가지고 USB를 이제 PC하고 PC를 연결해서 키보드 마우스를 하나로 쓰는 거. 그리고 파일 같은 것도 바로바로 공유할 수 있게끔 뭐 해주는 거래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게 있는지. J5 뭐 공유하고 뭐 파일도 왔다 갔다 하고 뭐할수 있대요. 그래서 요거 손님 오시면 조립을 할 거고, 아, 케이스는 요놈 L530. 네. 요 케이스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고 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괜찮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램 16기가 바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싼 부품들. 470도 처음 봤어요? 470 크기 자체요? 아니, 470 자체를 처음 봤죠. 보드라는 게 비싼 거잖아, AMD가. 야, 이거 딱딱 케이블 여긴 네, 총 4개가 들어있네. 보통은 이거 하나만, 한 묶음만 들어가 있는데, 4개가 들어가 있네. 이건 뭐야? 그건 이제 전원선 같은 거 꽂는 거, 뭐 그런 거 같은데? 거기 처음 봤어? 비싼 거 사니까 그런 게 들어있네? 근데 그 전에 이거하고 얘하고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인데. 어떤 거야? 저기, 그거, 케이스하고. 아, 이거 크기? 네. 충분해요? 저도 충분해. 케이스가 중요해. 예전 게 이거보다 살짝 작았거든요. 살짝 B450이었나? B450? B450 요즘에 나온 건데? 그 전 거예요. B350. 350이구나. B350.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컸던 거였는데. 그렇죠. 상당히 컸었는데. 근데 케이스 자체가 지금 큰 거라 저게.
아니 그때도 그거 빅타워로 빅타워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래도 뭐 아래 남은 거 봤으면 빅타워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안 쓸 거고 가져가시면 되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걸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마스크 끼고 있는 거. 나는 또 자전거 타서 입으로 벌레 들어갈까봐. 그래서 아니 원래 안경 끼는 상태에서는 마스크 잘 안 끼는데 기침이 종종 나오니까. 그렇지. 기침이 안 돼. 컬러 트리니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니티. AMD의 트리니티 처음 넣어보네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앉아서 해야겠다. 앉으시려면 그 의자 빼세요. 빼세요. 앉아서. 지금 일하다 오신 거 아니야? 일 끝내고 온 거지. 일 끝나고. 아, 그렇지. 그럼 비싼 건데. 투자 하셨는데 빨리 해보고 싶지. 게임도 해보고 싶고. 컴퓨터도 한번 해보고 진짜 싶고. 진짜 이것도 크구나. 그쵸, 크죠? 네.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크죠, 생각보다. 좋아요? 고리도 아끼면서 들어갔네. 근데 이게 보드가 굉장히 큰 보드는 아니라서. 근데 크긴 크지, 크긴 큰데. 이거보다 더 큰 보드가 있어요?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서브용 외에는 없는 걸로. 서브용 외에는 없죠? 이 정도면 뭐, 큰 편에 속하는 거라서, 솔직히 말하면. 큰 편은 큰 편인데 서버용 외에는 이거보다 큰 거는 그러니까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막 인터넷 찾아봐도요. 그래서 CPU 두 개 들어가는 막 그런 형식의.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서는 AMD는 어떻게 들어가냐. AMD는 이 파일이요? 힘들구나. 나 제거 안 하고 그냥 바로 할 줄 알았는데 제거 힘들구나. 그렇죠. 에이엠디는 여기다 에이엠디는 여기다 넣는구나. 뭐 스레드 리퍼는 스레드 리퍼대로 따로 하는 게 있겠죠? 스레드 리퍼는 소켓이 TR4. 예. 네, 근데 저도 이걸... 조립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거는 할 수 있는데 그러세요? 뭐 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 CPU가 뭐 1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싼 100만, 거는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싼 거는 95만 원, 99만 원인가? 그 네. 1세대 거. 그건 그 정도밖에 안 하더라. 아직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 조금 떨어진 것 뿐이지. 2세대 나오고. 그러니까 2세대는. 떨어진 거지. 아, 그렇지. 2세대 나오고 좀 떨어졌겠지. 와, 근데 그거는 쿨러도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된 정도. 그러니까. 그건 순행 써야지, 뭐. 그 정도 돈 있는 사람이면 뭐 순행 뭐 비싼 거 써도 상관없겠죠? 아, 퍼스텀 순행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커스텀 스냅을 해보고는 싶은데 이거를 비용이 아예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 컴퓨터 한 대 값이 들었는데요 뭐.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 값인데 뭐 이거를 힘든데 이제부터 고생 시작이다. 뭐가 이거? 네 밑에다 달고 위에다 달고 이렇게 해야 이거 내가 인텔은 조립 많이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처음이에요. 안 듣냐? 안 듣는 이거 넣는 거는 처음 먹어요. 벽이 있겠습니까? 뭐 똑같죠 뭐. 근데 뭐 똑같겠죠 뭐. 벽이 있을까요? 크기가 다른 것 뿐이지. 그러니까 크기가 다른 것 뿐이지 뭐. 이거는 똑같겠지. 저도 이거. 아 이거는 이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들어가나 잠깐만. 아니 이걸로 들어간 거 맞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가 아니라 다르게 들어가나 봐. 방향이 다를 것 같아. 네, 방향이 틀릴 것 같아.
어차피 인텔도 그 소켓마다 이거 방향이 틀리던데요. 뭐. 그러니까 소켓 크기마다. 비싼 놈이.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인텔하고 다르지. 인텔하고 다르구나 진짜.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아이씨. 밤새긴 건가? 네? 밤샜어요? 아니요. 아, 오전, 아침, 아침 일찍부터 해줄까요? 그랬구나. 이렇게. 이렇게 8시간 하는 건가? 집에 있는 것도 새로 사가지고, 그. 초코파이 쿨러를 바꿨는데 이거보단 좀 작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아, 뭐야 쿨러가? 쿨러가 그래도 혼자 사니까 고생고생을 해서 아 힘들죠. 저도 쿨러 이거 처음 보는 쿨러는 조립하는 거 힘들어요.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고생고생해서 달았어요. 달았어요? 달았으면 됐지 뭐. 근데 시간이 원래 오래 걸렸구나. 한 시간 걸렸나? 한 시간? 네.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죠. 더더군다나 그때 뭐냐 이 구리스도 좋은 게 아니어서 써먹고 있어? 좋은 거 사겠다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녀가지고 좀 좋은 거 구해서 요것만 챙겨주세요. 요것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지. 요런 거는 아마 클 수도 있어. 아니요, 제가 진짜 허접한 거 썼다가 좋은 걸로 바꿨더니 차이는 네. 나더라고요. 좀 차이는 나요?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좀 좋은 걸로 바꿨더니 요거 하나 있다, 요거 하나 혹시 모르면 다 가져가세요. 그래야지 뭐 집에도 있긴 한데 비슷한 게 많긴 한데 비슷한 게? 한번 조립했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거랑 이거랑 같나? 그러니까 아, 이 손이 두꺼운 사람들은 손가락이 두꺼운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어. 그런 게 있지. 여기가 안 들어가네. 거기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넣으면 돼요. 가만히 떠가지고 지금 한쪽으로 조여놨었는데 이렇게 밀려가지고 여기도 조여주면 여기 조여지면은 그때는 인생의 베리 감사합니다. 그래도 금방 갔다 오셨네? 집이 가까운 것보다 가깝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정학역 근처라고 얘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그냥 쭉 올라갑니다. 이게 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된다. 아버지가 안 오시니까 아 자주 아 뭐 나중에 들켜도 내 돈 벌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 돈 벌어서 내가 하면 돼. 왜 그러세요? 그러시면 되지. 자기 일하면서는 힘조절 안 하고 그냥 해버리니까 뽀갤까봐 무서워요. 뽀개면 뭘 뽀개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하게 쪼인다고 하는 거 같아. 이거 웬만하면 뭐 그치.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손으로 쪼이는 거랑 한계는 있어서. 네, 근데도 좀 더 쪼여봐도 쪼여보다 하다가. 네, 그렇지. GPU 쿨러 팬 여기 있구나. 뭐야, 왜 두 개야? 뱉네. 와. 아, 예, 선생님, 요거, 가져가시면 돼요. 아, 이렇게. 다 됐습니다. 가서 연결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 아, 예. 네. 그, 이렇게, 그래픽 카드 이렇게 꽂으셔야 되고, 가로로 꽂으셔야 돼요, 가로로. 아, 새로 가는 가로 쪽이라고? 그렇죠. 예. 밑에다 꽂으셔야 되고, 거기다가. 예. 이거, 아까 얘기했던 아, 예, 다 해드렸어요. 아, 그,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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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가 워낙에 날카로우니까. 그러니까 아니 많이 베요 이거 하다가. 아 됐고 이거는 버리면 되고. 어 미들타워인데도 꽤 크네. 아니 커요 이게. 미들타워 중에서도 좀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이게 케이스가 케이스가 되게 튼튼해요. 수리할 수 있어요. 에어건 건 좀 매력적이죠. 매력적인 케이스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2.0 선대. 그럼 제가 할게요. 유리 있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강화 유리가. 아 소나무 미끄러진구나. 어 잡아볼게요. 잡아볼게요. 일하고 오셨는데 안 좋으셔. 안돼. 맨날 서서 일하는데 뭐 이건 익숙해요. 그래요? 어떤 때는 뭐 12시간 서서 일하는. 아이고 힘들어. 어떻게 서서 일해요? 저는 앉아 뭐 그냥 서서 일한다고 계속. 아니 앉을 시간이 없는. 앉을 시간이 없으니까. 아 고생하네. 서서 계속. 뭐 서서 일해요? 움직이고 지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달아드릴까요? 하드를 세 개가 있잖아요. SSD 삼성 거를 여기다 달고. 네, 그래야죠. 네, 그리고 보조 하드를 여기다 달고, 그러니까 SSD 1테라를 여기다 달고 이렇게 달까요? 아니면 여기 달까? 여기 이렇게 달까요? 편하신 대로. 근데 제 생각엔 이렇게 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낫죠. 그렇죠. 지금 어차피 하드 더 추가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딱 어차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할게요 그러면. 하드를 더 추가할 것도 아니고. 그럼요. 하드 2테라니까 뭐 충분하실 거고. 2테라 맞나? 2테라죠? 2테라죠. 어. 주문을 좀. 501.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렇습니까? 어차피, 본편은 저거 2테라짜리는 말 그대로 부수 적은 거고. 그렇죠. 본격적으로 게임 가는 거는 1테라에다가. 1테라에다가? 이런 시간은 솔직히 그거 SSD도 많이 깔면 느려진다고 하더라고요. SSD가 다 그래?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조절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램은 보고 놀랐어요. 어떤 거? 램. 아,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뭐 여기 기흥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기흥이나 평택 그쪽에서 만드는. 평택은 아니구나. 기흥 수원. 수원 사업장이구나. 평택은 지금 짓기 시작했지. 제가 뭐 끼기 힘들어. 여기 없는 데서 끼면 되니까요. 껴보면 되니까. 쉽지 않을걸요. 근데 맨 처음에 낄 때 힘들었어요.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네? 쉽지 않더라고요. 그거 끼는 게. 네? 꼈어요? 유. 아 이거 손 비워가지고 저거 발라야겠다. 바르든가 하세요. 촌스럽게 이런 것도 조립하다가 또 오랜만에 비웠네. 워낙에 날카로우니까. 그러니까 되게 항상 이거 위험하긴 한데. 밴드 있어? 꼈어. 괜찮아. 저 선 있는 거로 제가. 이거 선은? 그거는 제가 할게요. 네, 그런 걸 보면. 나머지는 다 꼈는데. 네. 잘 하셨어요.
제가 조립을 해본 적은 있는데 이거 본체 자체에서 시작한 적은 없어요. 쉬운 문제는 쉬운 거는 아니죠 솔직히. 뭐 하나가 꼬였다. 꼬였어요? 네. 솔직히 본체에서 제일 힘든 거는 이게 선이 많으니까 머릿속에 꼬이더라고. 특히나 옛날 단순한 거 생각했다가 요즘 거 그거 이렇게 선 많아지는 거 보면은 짧게 제가 더 빨리 같은 생각이 드는데 손재주가 좋으시구나. 내가 50% 꼈어요. 일종의 저거예요? 네, 50% 꼈어요 제가. 거의 다 꼈는데 그냥 내가 꼈어요. 이거 밑에 꼈죠. 약은 드셨어요? 약은 지금 챙겨 먹고 있지. 아니 그럼 저기 병원에서 저거를 진찰을 받고 해야지 싸게 좋은 건가요? 아니요, 그 병원 약은 없는 거예요. 아 병원 약으로? 네. 지금 엊그제 가서 약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삼성 걸 잘 쓰는 이유가 제일 안정적이라. 그럼요, 삼성이 짱이야. 뭐 저거 랭 같은 경우는 그냥 싼거 구하자 껴니까 그러는데 화이닉스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괜찮아. 이테라 오 이게 1테라 짜리도 처음 봐. SSD 1테라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거의. 아 500기가 250기가 250기가 그러니까 500기가 많이 진짜 비싼 거 사봐요. 500기가 여기 아 그렇게 딱 들어가는 데 있구나. 네 딱 들어가요. 다 이렇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서. 그리고 여기 뒤쪽에서 하는 거는 여기에다 넣는 건가요? 원래는 이제 거기다 하는 거죠. 앞에다가 앞에? 앞에다가 아, 앞쪽에? 앞쪽에 이거 두 개로만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여기 네 개. 아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달아도 돼요 편하신 대로. 아니요 거기다 달아. 네 여기다 달는 게 여기다 달는 어차피 추가도 안 시킬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뭐 그냥 뭐 아니, 추가될 거면은 하드 하나가 작살나가지고 추가되는 거 외에는 없지. 그러니까 SSD 뭐 1테라짜리인데 뭐 추가할 게 있겠어요? 아니 뭐 SSD가 충격이 약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드님이면은 진짜 더 널벌벌떨고 있는데 원래 하드를 SSD가 1테라를 포기하고 하드를 4테라짜리로 할까 했더니 2테라하고 4테라하고 가격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난 좀 나요. 그래서 그냥 알았어요. 한번 사는 건 뭐 오래 쓰니까. 그리고 원래 삼성거 쓰려고 했다가 우리 있어가지고 찌개 들어 갈아탔지. 삼성거 너무 싸. 이거는 진짜 큰놈 보상하고 500짜리는 500도? 삼성께 짱이긴 한데 삼성은 진짜 불량 거의 없는 것 같아. 뽑기가 필요 없는 회사 거의 그런 것 같아. 시게이트, 웬디 다 뽑기 필요한데 좀. 그래도 이번에 하드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사는 하드? 전에 그 옛날에 살 때 사고 직후에 사고 난 직후에 거의 어디야 공장이 다 침수됐다고. 아 그거 몇 년 전 아 스티커 안 붙을 뻔했네. 그 몇 년 전 얘긴데. 아니 그때 그랬다고요. 아 그때 그렇지. 그거 살 때 사고 나서 그 일 터져가지고 하드값이 쭉쭉 올라가는 거. 안녕하세요. 하드값이 쭉쭉 올라가는 거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어 어떻게 오셨죠? 저희 700W 들어가 보겠습니다. 700W 그렇긴 하지요. 가장 되게 있나? 네, 안경이 김설이니까 안 껴요. 이거 안경이 김설이니까. 아, 저 밑에까지 가는구나 이거는. 그렇지. 하나, 둘, 세 개. 그렇지. 둘, 세 개. 여기까지 가는 건가 그러면? 거의 끝이네. 아, 그러네. 여기까지 가네. 그렇죠? 여기 중간에 하나 있어요. 이거. 아, 중간에 또 있네. 아, 그럼 여기까지 가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안했다고. 불안했다고. 그러니까. 얘가 워낙에 크니까. 얘가 CD 있는 것들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들은 이제 영화 같은 거 DVD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저도 음악 듣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CD 음질이 인터넷 음질보다 좋을 때도 있어요. 뭉쳐 있지 않아서 총 3개 썼잖아 지금. 하나 필요해? 더 드릴까? 네. 하나면 돼요. 추가 한 다음에 하나밖에 안 드리니까. 그리고 추가 한 다음에 하드가 아니고 SSD를 추가. 그렇죠. 아, 자, 2089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뜯으세요. 이야, 미개봉. 진짜 미개봉, 미개봉이다 미개봉. 미개봉 뜯으시죠. 아, 아, 잠깐만, 이거 몇 개, 이거 몇 개 들어갔나? 아, 네 개, 어, 두 개, 두 개 탈거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들어가니까 이거 두 개. 86 들어가네요. 88이 아니고. 86이에요? 아, 신기하네. 88 들어갈 줄 알았더니. 저도 88일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86이네요. 타이탄이 너무 컸나 봐. 타이타 임팩트가 너무 크나 봐요. 884인가 하여튼 3개 들어가는 거는. 아따, 근데 묵직하긴 진짜 묵직하네. 짠! 야,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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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타선까지 다 먹네. 근데 이제 CPU 이게 쿨러 팬이 생각보다 저기 안 크네. 쿨러 팬이. 아, 이거요? 네. 기파스에 이게. 쓰리 팬이다 보니까, 그쵸? 네, 쓰리 팬이라. 쓰리 팬이라 그랬지, 뭐. 쿨 팬은 근데 가운데가 돌잖아요. 그렇긴. 그, 인터넷에서 보면은 가운데가 돌잖아요. 그렇지. 근데 쓰리 팬은 노는 데는 없잖아요. 노는 데는 없죠. 아, 아이씨. 자, 요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립은 다 됐고, 요거 한번 켜보겠습니다. 에이, 잘 되나? 핀도 가지고. 아, 여기도 요거 원래 검은색으로 했어야 되나? 깔이 안 깔맞추면 뭐 상관없긴 한데, 그쵸? 조금 아쉬운 거죠. 조금 아쉽네. 검은색으로 했어야 되나? 그러게요. 블랙으로 했어야 되나? 블랙으로 했어야 되나? 이거 블랙 감성인데 이게. 쿨러만 하얀색이라. 아, 근데 어차피 안쪽 쿨러도 뭐 하얀색인데요.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쿨러만 하얀색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그러면은 감성 충전이에요. 아, 그렇지. 아, 이거 HDMI만 들어갔구나. 네? HDMI, 잠깐만, HDMI가 있어. 아, 이거. 어? DP. 이게 DP네? 어, 잠깐만, HDMI. 그거죠? 네, 이거네. 어. 깜짝이야. 이거, 이것만 보고. 아, 근데 저거 미니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확인했잖아요. 독수리나 그쪽 독, 아 독수리인가? 아 얘네 뭐야? 이거 표지 어 이쁘다. 그래도 기가바이트가 게임 어떠신가 안 하셨어요? 아니야 해드릴게요. 2732기가 뭐 인터넷 찾아보고 하시려고요? 아니요 아예 안 하는 걸로. 아예 안 하는 걸로요? 그러니까 불안하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아 불안하면 아니 한번 해보지 뭐 어려운 거 없는데. RTX 2080. 어, 비싼 놈. 100만 원. 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